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치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보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액션캠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와 액션인데 어떤 경우냐, 저는 FPV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 뭐 스키라든지 낚시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액션캠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작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가슴도 그렇고 자전거, 자동차, 팔목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붙는 액세서리 가 많이 나오고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요즘에는 센서가 조금 더 큰 1인치 액션캠 그리고 10피트 액션캠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광각으로 나오는 액션캠이기 때문에 일반 브이로그 형태나 스포츠 누구나도 잘 사용을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아까 얘기를 해드렸듯이 얘는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화각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은 손 떨림이 조금 덜 보이게 되고요. 심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아웃포커싱보다는 전체 초점에 맞기 때문에 뭔가 AF가 나갈 일도 잘 없을 것이며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광각이기 때문에 화면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찍어도 제 몸이 다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광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액션캠을 떠나서 다른 비싼 렌즈에서도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라는 게 생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거나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대두샷, 키다리샷, 그리고 건물이 조금 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액션캠을 이용을 하다 보면 어디 문을 지나간다 그러면 문이 요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제작과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관련된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아 액션캠을 이용했네, 요거는 많이 휘었네, 요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왜곡만 조금 없앤다면 액션캠을 120%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컨텐츠를 진행을 했고요. 엄청 쉽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라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기능들은 다 있을 거니까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액션캠으로 찍고 왜곡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디스토션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넣고 그 값을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로 움직여 보시면 문이 반대로 휘었다가 안쪽으로 휘었다가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문에 들어갈 때 휘지만 않는 정도로 값을 조정하시고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을 만지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액션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색보정이나 다른 영역들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지만 액션캠에서 광각 왜곡을 잡는 것은 버튼 하나, 5초면 끝이 나기 때문에 편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액션캠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치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치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은빛 어리 가득한 바다 하얀 선호촌이 쏘짓고 할아버지 닮은 바다고 달려와 반겨주네.